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높이고 예금금리는 낮춘다 이런 소식 자주 전해드렸죠. 이에 힘입었는지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말씀드린 이자 수익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4대 금융지주들이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KB와 신환,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단기 순이익 전망치는 16조 6,412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기존 사상 최대였던 전년 14조 5,429억 원보다도 15%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융지주별로는 신한금융이 순이익 4조 8,07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 순이었습니다. 이들 4대 금융지주가 기록한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3조 978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3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이 수치들은 지난해 은행들이 번 돈이고 올해 실적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올해에도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3조 6,946억 원, 17조 3,995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나온 연간 실적 추정치보다도 각각 7.3%, 4.6% 늘어난 수치입니다. 희망 퇴직 비용과 추가 충당금을 이자이익 증가분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이 이자 장사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 이런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은행들은 최대 400%의 성과급을 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배당 등 주주 환원책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제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성과 보수체계 개선과 금리 산정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